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할 때에 대한 당제 8차대 결정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안의 여러 구역들과 19기관 기업소들에서 오늘부터 여기 강남군에 대한 고름 집중 수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고름을 실은 차들이 연이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제 8차대에서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서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갈 때 대해서 또 알곡 생산 목표를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점령해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알곡 생산을 높이자면 지적을 높여야 하고 또 지적을 높이자면 뭐니 뭐니 해도 고름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농업 전선을 함께 지켜섰다는 자아를 안고 수천 여 톤이 제일 좋은 도시고름을 싣고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알곡 정산에 이바지하려는 뜨거운 요리는 농사 차비로 들끓는 강동군 안의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거미해 주었습니다.